저도 어려운 건 사실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TV 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마사지 비법 같은 게 있어요, 간단한. 마사지 네. 비법? 오, 네. 좋아요. 림프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림프. 림프라는 거는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노폐물이 막 쌓이잖아요. 네. 그게 어디론가 모이는데 그게 바로 림프예요. 네. 뭉친 근육을 떼어낸다는 느낌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죠? 아, 그래 여기 만지면 그치. 이게 해보세요. 여기! 아! 여기! 아, 저, 부분! 당황스럽네. 아, 죄송한데, 야, 용납 빼야겠다.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아파. 아, 여기요? 네네.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이 순환이 좋아져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겠죠. 그러면 안색이 맑아지겠죠. 그리고 붓기도 좀 많이 빠지게 되겠고요. 다크서클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순환이 잘 안 돼서 거기가 다크서클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근데 여기 엄청 아픈데. 어, 그래, 되게 아프다. 어, 진짜 뭔가 몸이 이렇게 약간 프레쉬해진 느낌? 이 숟가락은 그 이마. 네. 숟가락으로 윗머리 두피를 앞에서부터 뒤로 1cm씩 올려가며 띠듯이 문지른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뜻. 아! 아, 아프겠다. 잠깐. 아, 코 부분은 고생이 많은데. 아니, 장난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 세안후 선크림, 여름에는 양산석, 흉쇄, 유돌근 겁나 아파요. 하지만 젊어져 10년은 우리 동안민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이 마법의 주문으로 약간 사물을 시켜놨어요. 맞아. 10년은 젊어져. 10년은 젊어져. 10년은 젊어져.